신약성경 306조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번만 우리 반복해서 우리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5절 말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5절 말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성경 전체의 예언의 내용이며 성경 전체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의도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어떤 은혜와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주시는 그 예수 믿는 자를 통해서 얻는 이 특권들을 우리가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회복하고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얻게 되는 네 가지 특권, 예수 믿으면 얻게 되는 네 가지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 말씀에서 특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썼는데요. 이 특권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다지 큰 특권을 입고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특권이라는 단어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제가 처음에는 예수 믿으면 얻게 되는 네 가지 혜택 이렇게 제목을 정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혜택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특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혜택이라는 것은 자연환경이나 사회제도, 사업 따위가 사람들에게 주는 도움과 이익이 혜택이에요. 자연환경, 뭐 사회제도, 뭐 사업 따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주는 그 도움과 그 이익. 그래서 어떤 사람이 혜택을 입었다. 그런데 혜택을 입었다는 것은 뭐 자연환경을 통해서 혜택을 입을 수 있고 사회제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혜택을 얻을 수가 있고 사업을 잘해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이 혜택은. 그런데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분이나 지위,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누리는 특별한 권리나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익인데 이것은 어떤 신분이나 지위,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누리는 특별한 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지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자격의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는 특별한 권리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에 보면 예수를 믿으면 얻게 되는 네 가지의 분명한 특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에 나오는 네 가지 특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특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특권을 가장 많이 가진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단연코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은요, 통치권도 갖고 있고 이 통치권 안에도 엄청난 특권이 있죠. 그 다음에 불소추 특권, 그 다음에 면책 특권, 사면권, 임명권 등을 비롯해서 그냥 일반인이 대통령이 되면 600여 개의 특권을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에서 우리 인구 5천만 가운데서 가장 특권을 많이 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대통령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 되려고 많은 사람들이 엄청 노력을 해요. 처음에는 국회의원만 해도 나는 감지덕지지. 아니, 그전에는 시의원, 구의원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구의원을 하고 시의원을 하면 국회의원 되려고 하고 국회의원 되면은 어떻게든지 장관이 되려고 하고 또한 장관이 되고 나면 어떻게든지 기회를 봐가지고 대통령에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대통령이 되면 특권이 주어지는데 그것도 한두 개의 특권이 아니라 무려 600여 개의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특권을 누리고 싶어서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대통령 되고 싶은 마음은 없으신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대통령의 특권은 어마어마할 정도로 많아요. 이렇게 우리가 뭐 카운트를 해보니까 한 600개 정도가 된다고 하지만 사실 뭐 세밀하게 따진다면 뭐 수천 개가 될 수도 있고 수만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을 영원히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전 세계 어디를 봐도 대통령을 오래 하는 사람이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임제잖아요. 4년, 4년 하면 끝이에요. 우리나라는 단임제잖아요. 5년만 하면 끝이에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특권을 갖고 있어도 5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특권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 누렸던 특권들을 다 내려놓고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이 대통령의 특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은 영원합니다. 이건 영원한 특권이에요. 이 특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그리고 최강의 힘을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 특권이 뭘까요? 이 네 가지 특권, 여러분들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은 깨달아 알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특권을 기억해야만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특권이 뭘까요? 여러분, 근데 이 사탄은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얻는 이 분명한 네 가지 특권을 숨기기 위해서 엄청 노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특권을 누리면 사탄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왕국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싫어하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 얻는 그 사람이 그 특권을 알고 그 특권을 누리게 되면 그것이 너무너무 싫기 때문에 그 특권을 감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쓰는 방법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갖다 이용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잖아요. 이 갈라디아서 1장에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갈라디아 지방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수한 복음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순수한 복음, 그 순수한 복음 플러스 뭔가를 갖다가 가미를 시켜요. 율법의 행위.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율법의 행위가 가미되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네 가지 특권에서 멀어지게 돼요. 여러분,
그냥 그 믿음대로 우리가 되는 것인데 그 믿음대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고 또한 우리가 그 약속한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슬쩍 가미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깨끗한 물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 파란 잉크를 딱 하면은 이 물이 무슨 물이 돼요? 파란 물이 되잖아요. 이렇게 오염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의무만 강조를 해서 우리를 종으로 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특권을 멀리하고 우리에게 종을 삼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마귀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우리가 참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를 엿보고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는가 못 누리는가,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 못 누리는가를 자세히 본 다음에 우리를 뭘 삼으려고 그래요?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직접 이 나라에 강림을 해서 각 사람에게 직접 강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하고 거짓 형제들을, 거짓 목사들을 갖다가 동원해가지고 그 순수한 복음의 율법의 행위를 가미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으면 얻게 되는 네 가지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결국에는 그들의 종이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비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믿으면 얻게 되는 네 가지 특권이 뭘까요? 여러분, 단순히 천국에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세상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반드시 외워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세 번째는 민족, 신분, 성별을 넘어 하나가 되며 네 번째는 약속에 의거한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을 만들었죠. 연기를 시켰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민족, 신분, 성별을 넘어 하나가 되며 약속에 의거한 상속자가 된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민족, 신분, 성별을 넘어 하나가 되며 약속에 의거한 상속자가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으면 얻게 되는 네 가지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고 민족이나 신분이나 성별을 넘어서 하나가 되게 하며 그 다음에 약속에 의거한 상속자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죄의 종이고 죄에게 끌려다니고 그리고 죄에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격상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여기에는 보니까 예가 없어요. 왜? 너희가 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뭐 키가 작은 사람이나 키가 큰 사람이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나 머리가 나쁜 사람이나 뭐 그리고 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고 뭐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뭐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소년이나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 영접하는 게 뭐예요?
곧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어떤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지 않아요. 영접하는 자, 율법의 행위를 잘하는 자, 착하게 사는 자, 그리고 의롭게 사는 자, 구제를 많이 하는 자, 교회 생활에 충성하는 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특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의로운 일을 행위를 하고 율법의 행위를 잘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십일조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남들을 많이 도와주고, 구제를 많이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과거형으로 쓰여졌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니가 아니라 되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그 생각도 못하고 상상치도 못하고 아마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뭐 기대도 못했는데 내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당신의 신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나가가지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놀라운 특권을 얻었는데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인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의로운 행위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한번 자녀를 키우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 잘 주무셨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렇게 하고 인사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자녀가 아침마다 아빠의 침상에 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아버지 이 불쌍한 자식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아빠가 그럴 거예요. 네가 왜 불쌍한 놈이야?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하는 얘기 난 인정할 수가 없어요. 나는 다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쌍한 놈이에요. 어머니, 이 불쌍한 자식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뭐 이렇게. 그럼 엄마가 네가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인데 네가 그런 얘기를 해. 아우, 나 딱 듣기 싫어요. 나는 불쌍한 자녀고 불효 자식입니다. 불효가 막 심합니다.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아마 꿀밤을 팍 주면서 정신 차려 임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국의 대통령의 아들도요 엄청난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상천하 이 세상 우주 만물 삼남 만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얼마나 공격을 당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발꿈치도 우리 따라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특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여러분, 어깨 펴세요.
그러나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갖다 주눅들게 해도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얻게 되는 특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우리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무엇을 받는다고요?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는 일이 바로 세례, 침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세례, 침례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고 선한 양심의 간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세례는 죄를 씻는 의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세례는 그 여기서 씻을 새, 세척할 새를 쓰니까 죄를 씻는 의식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데 이것은 번역이 잘못된 것이고 정확한 표현은 뭐예요? 침례입니다. 침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예식이 바로 침례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동시에 선한 양심의 간구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여러분, 물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은 하나의 상징인데, 표인데 그것이 뭐예요? 세례다, 침례다. 근데 그 세례에 대해서 설명하죠.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 죄를 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순간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는 옷에는요, 브랜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는 옷이 여러분 세계적인 명품 뭐 구찌도 있고 버버리도 있고 발렌시아도 있고 샤넬도 있고 그 수많은 그 명품 브랜드가 있는데 그 명품 브랜드보다도 영원하고 더 명품이고 명품 중에 명품인 예수 그리스도의 브랜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옷은 발렌시아가 아니에요. 구찌가 아니에요. 버버리가 아니에요. 샤넬이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 훨씬 비싸고 훨씬 가치 있고 훨씬 명품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옷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딱 브랜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브랜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 침례, 세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 입는 거예요. 이거 진짜 아름다운 일이죠. 사람은 옷을 입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 옷을 입죠. 두 번째는 몸을 보호하고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세 번째는 아름답게 단장하고 꾸미기 위해서 옷을 입어요. 그렇죠? 이 옷을 입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건 이 세 가지 기능을 다 충족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된 것, 몸을 다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처럼 그 수치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죽 옷이 몸을 보호하고 또한 아름답게 단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이 이야기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뭐라고 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특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의 신분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비싼 옷을 입는 이유가 뭐예요? 그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과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믿으면 얻게 되는 네 가지 특권 중에 세 번째는 뭐냐면 민족, 신분, 성별을 넘어서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족, 신분, 성별을 넘어 하나가 됩니다. 우리 한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에는 민족이나 신분이나 성별은 어떠한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민족을 넘어서 신분을 넘어서 성별을 넘어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부르심의 소망이 바로 하나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어떤 분들은 제 얼굴을 알고 저도 그분을 알지만 어떤 분은 뭐 서로 이렇게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을 뭐 여러분이 저를 아는 거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얼굴 모르고 말도 통하지 않고 우리가 한 번도 일면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부르심의 소망을 받았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죠? 예수님 한 분이시죠? 성령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힘써 지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one by one이 아니라 우리는 all in one이에요.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는 그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왜? 그 이유가 있어요.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고 이와 같이 우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입니다. 예수 믿으면 얻게 되는 이 특권이 바로 하나됨의 특권이에요. 그 다음에 5절 6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 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유의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도 한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가 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숙명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놔두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세요.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가 됨을 저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계속 기도하세요.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아직 안 된 사람들이 딱 볼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됨이 아름다운 일이고 숙명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17장 22절에서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영광을 주셨는데 그 영광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소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따라 합시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 특권을 꼭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우리는 민족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러한 경험을 실제로 갖고 있었어요. 제가 호주에서 그리고 다른 나라 여러 군데에서 제가 이렇게 주일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사람들과 민족이 다르죠. 그 사람들과 어떤 위치도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어디서 왔느냐고 해서 내가 한국에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마이 브라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는 못해요. 민족이 달라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이 뭐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기쁘게 안고 기뻐하고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약속에 따라 정해진 상속을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상속을 받습니다. 우리는 양자지요. 그러나 양자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정해진 상속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세 번역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호주에 가서 그 영주권을 처음에 받게 됐어요. 그 영주권을 딱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영주권을 받고, 한 달이 되지 않은데, 12월 달이 됐어요. 아, 12월이 됐는데,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사건이 뭐냐면, 제가 호주에 와가지고 그 영주권을 받은 지 채 한 달도 안 되는데, 아니, 갑자기, 12월 20일 날이에요. 정확하게 20일 날인데 그 당시에 수상이 케빈 러드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호주의 수상이.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그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세금을 다시 이렇게 국민들에게 환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천불씩을 지급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보너스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요, 저는 영주권을 받은 지 이제 채 한 달도 안 된 사람이니까 나는 이 나라에 세금을 낸 적도 없고, 이 나라에 군대를 다녀온 적도 없고, 이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아, 근데 제가 영주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그 당시 네 식구였는데, 4,000불이 똑 들어온 거예요. 야, 내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군대도 다녀오고 세금도 내고 별의별 소리를 다 했는데 나는 국가로부터 단 10원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내가 들어온 지 지금 와서 영주권을 받은 지 한 달도 안 되는데 12월 20일 날 아니 똑같은 거기서 뭐 태어나고 거기서 70년을 살고 50년을 살고 30년을 산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똑같이 개인당 1000불씩 크리스마스 보너스가 주어지는 거예요. 와 이거 기분 너무 좋다. 아 근데 한 3일이 지나니까 정부에서 또 발표를 하는 거예요. 저 그때 한 3, 4일은 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다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전 국민들에게 다 1000불씩을 이렇게 줬는데 가만히 보니까 돈이 또 남는다. 그래서 2차로 전 국민들에게 또 1000불씩을 주려고 한다. 이것은 진정한 크리스마스 보너스다. 그래서 하더니 12월 24일 딱 되는 날 또 100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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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불이 또 들어온 거예요. 와. 여러분. 제가 그 나라를 위해서 뭘 하게 했겠어요? 그 나라에서 영주권을 받은 지 채 한 달도 안 되는데. 군대를 다녀온 것도 아니고, 그 나라에 세금을 낸 것도 아니고, 그 나라에 어떤, 뭐, 사회적 그 기여를 한 것이 조금도 없는데. 오히려 제가 대한민국에서 세금도 내고, 군대도 다녀오고, 군대를, 이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교육 현장도 열심히 외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도 단 하나의 그 보너스가 없었는데, 영주권을 받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그 돈이 떨어지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가 되었다. 우리는 단순히 뭐 그 그리스도인이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보너스, 그 선물, 아니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적이 없어요. 사실은 누구와 맺은 언약이냐면 사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특권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상속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는 그 아브라함은 100 받고 우리는 한 30만 받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천불을 받으면 우리도 똑같이 천불을 받고 아브라함이 2000불을 받으면 우리도 똑같이 2000불을 받는 상속의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수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네 가지 특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 우리가 저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율법의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아니 교회 열심히 다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새벽기도에 쭉 들어가서 막 기도의 불을 끄지 않았다고 해서 그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조건이 뭐예요?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선한 일에 마일리지를 쌓아야 된다. 이것이 그 우리 기독교의 그 정신이 아니라 그 이방 종교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한 행위 많이 해야지 복을 받는 거야. 착한 행동을 많이 해야지 복을 받는 거야. 그리고 구제를 많이 해야지 나중에 그것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야. 굉장히 그럴싸하죠. 여러분 그것은 자신의 의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행위 많이 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다 그렇죠. 공덕을 쌓아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덕을 쌓아야 된다. 공덕이 뭐냐면 착한 일을 많이 한 공과 불도를 닦은 덕이 공덕이에요. 불교에서는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자비롭게 대해야 되고 생명을 죽이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의로운 하고 남몰래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고 그러면 공덕을 쌓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덕의 결과로 마일리지를 많이 쌓았으니까 당신은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종교는 다 그렇다 할지라도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이렇게 특권을 얻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조건 역시 구원의 조건과 똑같아요. 그게 뭐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복을 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구원도 받게 되지만 복도 받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주가 나를 제어하지 못합니다. 왜? 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죠?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존재예요.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생과 사와 화와 복이 내 앞에 놓였으니 네가 그걸 잘 선택해서 선과 복을 선택하면 네가 복을 받고 화와 사를 선택하면 너는 저주를 받게 된다. 여러분 그거는요 구약이고 그것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저주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위협이나 저주가 없어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주는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네 가지 특권을 얻게 된다고 했는데 이 사실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세상이 힘들고 인생이 어렵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이 특권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그 특권이 뭐예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민족, 신분, 성별을 넘어 하나가 되며 약속에 의한 상속자가 된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나는 하나가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와 우리 모든 형제들, 형제자매들이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약속에 의거하여 상속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이 믿으면서 이 네 가지 특권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살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나는 하나가 되었다. 나는 약속에 의거한 상속자가 되었다. 이 사실을 꼭 믿고 여러분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